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 세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확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확신이 토대가 될때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확신들이 있는데 그 확신들은 구사 인기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요? 사제의 확신 세 번째요? 인도의 확신 네 번째요? 기도 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요? 승리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면 아마 구원받습니다 행함 아닙니다 없어 아닙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 안 받습니다 사제 안 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제의 확신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음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 기도 응답의 확신 아울러서 이땅 살면서 살면서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까지 주신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책감으로 자유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저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 기도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다섯 가지 확신 가운데 인도의 확신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고 그에 반해서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1문항에 보면 이렇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가시고 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제일 목적이,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답이요. 사람의, 사람의 제일되는 제일 목적은,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도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위치가 있고 뭐 그것도 상관없이 왜그 직업, 왜그 일을 하느냐 라고 할때 제일 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다냐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다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다.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이죠. 왜냐면 그 길은 바로 복된 길이니까 풍요로운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5절 6절도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이요. 너는 범사의 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벗기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셨고 자기 뜻대로 묻지 아니려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의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바로 생명의 길을 생명의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도 안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네 생각, 그 생각 너희들을 벌내고 혼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야 평안. 평안을 주기 원해. 평안의 선물 주기 원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는 의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의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자문의 말씀이 있지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이성 거듭난 명철을 바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페커라는 유명한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 여자의 예를 듭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한번 인도를 받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일어나면서 아침에 눈을 뜰자마자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옷을 입을까요 말까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까요? 양말을 신을까요? 말까요? 무슨 양말 신을까요? 신발은요?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양말 안 신고 신발을 신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양말, 스타킹만 신고 신발 안 신고 다니기도 하고,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거듭난 이성,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막 의지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악령에게 이용당할 그런 확률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어떻게 종교가 기독교서 물론 우리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그리고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기독교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러한 종교 아닙니까? 최근에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뭐 교회에 예배를 금지하고 하는 이런 일들, 뭐 모임 소그룹 금지하고 찬양대도 뭐 연습 찬양대 연습 금지시키고 뭐 그랬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교회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할때 이렇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 등록을 해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뭐 전염병이 다 퍼져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협조하고 다 해야죠.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한다라는 건 공평의 문제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그런 대책들이 이렇게 잘또 처리가 된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기본적으로는 이성을 바탕한다는 거듭난 이성의 거듭난 이성. 어, 이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바로 성경말씀을 통해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 어,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으로 인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성경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시대와 장소, 뭐 인종들을 통해가지고 통틀어가지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나님이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거죠 10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등이라는 것은 바로, 바로 앞에 비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빛은 멀리 비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 지금 당장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있는 그런 장래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십계명 어, 우리 PPT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너는 나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위로 있는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아래 물속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우세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내 우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도로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할때 많은 여행을 믿습니다. 주일날 뭐 놀러 가는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걸 내가 몰래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것은 뜻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1년에 1독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용우세에 대한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 제자 삼으라는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나가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만 해당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너는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오주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본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 말씀이 그냥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라라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래가지고 아무 성경이나 펴가지고 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나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고 성경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말씀이 가론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대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다시 딱 다른 거 하나 또 폈대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나온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3세 번인데. 당황해서 다시 또 폈대요. 그랬더니 세 번째 나온 말씀이 내가 할 일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라. 여러분 이런 인도는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전부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에피소드지만 그런 거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잘못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묵상에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때, 큐티에 나가는 거.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혀 다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깨우시는 거죠. 나에게 도전 주시는 거죠. 내 말씀이 떠나지 않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잊어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다잘 까먹는데, 그말씀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자꾸 듣게 하고, 어딜 간지 그 말씀을 보게 하고, 계속 나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119 대작선을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8월 16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씀 읽고, 말씀 읽고, 그, 119가지의 성경 말씀 다 암송할 가치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십시오. 만약에 암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적기만 하셔도 돼요. 그 적으란 얘기는 그 말씀을 깊이 보라는 거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아마 119일 우리 그 대작전 이후에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저와 효과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주시기도 하는 거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성이 그러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활화가 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 자 결코, 결코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앞서지 말라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것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면 1년에 365일이니까 하도로 한130몇 년이 될 거예요 138년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루 하나씩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간구만으로고 생각하시는데 간구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대화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로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도 제목을 바꿔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먹었던 사실을 기억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그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라 주님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껏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영연 13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줄을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에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냐고요? 셨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열정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인만 보면, 어른만 보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섬기고 싶다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 열정 열망을 막 두게 하시는 거 사역자 부름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에 대해서 막 열정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해 막 눈물도 나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나를 몰지 않으실까,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막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제가 미국에 플러어 신학교에 이렇게 있으면서 플러어 신학교가 성교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 교제를 했었는데 교제를 하면 그 성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성교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교지 얘기하는 거 그럼 미국 훨씬 살기 좋습니다 편합니다 아이들 교육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관심이 아니고 어, 빨리 공부 마치고 더 있을 수 있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성교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뭐가 좋아서 그럴까요? 환경적으로 다 열악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단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라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이런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를 인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죠 평강 주시는 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세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내가 막 억지로 평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성량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장나성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 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너무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내 마음에도 막 그런 열정이 생겨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렇게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아마 어떤 자매를 보니까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러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눈만 뜨면 막가슴이막막막 막, 막 뜨거워서 견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하고 가서 그 다음에 이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자라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상대방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 같은 건 그런 거죠한 일방적이지 아니고 상대방의 상대방도 하나님 앞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데 강제로 하게 되면 그거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 보니까 알고 봤더니 유부녀예요, 유부녀. 그럴 수 있거든요. 요새는요. 오배 없다고 생각.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도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 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죠? 뭐가 거긋 어긋, 너그난 거요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에 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감동받았다. 잘못하면 악령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인도를 할 때는 항상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검증하고 검증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또 성도의 조언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들을 통해서도 하시고 신앙 생활을 앞서가서 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시고 교육자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문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공고를 듣는 거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이드로 같은 경우 모세의 장인이지만 와서 조언을 하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를 조언하지 않습니까? 너 혼자 하면 그렇게 하면 안돼너 본아웃 돼일 나눠야 돼 조직을 만들어 어, 리더십을 세워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권사님이 손자를 손자 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어, 너희 기도해야 되고 예배자들이고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집에 이제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늘 계속 한숨을 쉬는 겁니다 어떡하나 어떡하나 손자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기도하면 되잖아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성도를 통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적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길,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언을 구할 때 그런 조언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그런 조언이 필요할 때는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할 때 나의 문제가 클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좀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언을 들을, 들, 들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거 동의해줄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의견을 듣고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릎 꿇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이렇게 좀 조언을 한번 구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면목분들에게 이렇게 좀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대2가 나와요. 2대2. 하라 하지 말라 또 똑같이 나와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조언 듣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저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또 성도를 좋은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십육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랴. 그럼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죠. 어, 훨씬 많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경우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맞지 않는 경우 막으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되는 거죠. 병인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뭐,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실패와, 아, 그런 상황,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하고 주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행전 16장 7절 말씀해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상하죠. 막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며칠 후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바로 유럽의 성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유럽의 성교, 유럽을 통한 복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을 막으시고 또 유럽에 여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 막으시면 항상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려주게 하시는데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막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연 것을 봐야 되지 아시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바울의 성전은 실패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데 이런 환경 부분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은 어떤 환경은 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모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계속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계속 시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뭘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죠.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토대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이 되었던 거죠 환경만 봤다면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구역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나라는 인물 유러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너는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니누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싫었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용산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쓰로 갑니다. 근데 엽기서를 보면 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쓰로 가려고 배를 타러 갔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마침, 마침 다시 쓰로 가는 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갔더니 폭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결국 다시 니데로브 가게 되는 거. 열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의 뜻을 거역할 때는 막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들 여러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탄한 길을 통해서도 때론 실패와 좌절, 절망, 병, 듦 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어떤 경우 혼합적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혼합적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USC, USC의 남가주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가 동시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정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 평화, 기쁨을 주시고, 또한 환경이 그 방향으로 열려진다. 그것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너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의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격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따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생활은요. 구원은 예수로서는 믿음을 얻으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위에 살면 계속해서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나의 명처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딱 대조되죠. 또 하나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있어서 제가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요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시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데 앞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명철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라요. 범사에. 범사는 모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열 가지 중에 내가 아홉 가지하고 한 가지 안 하면 그한 가지 때문에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결혼, 직업, 하나님 다 인정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려, 그냥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유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안 들으실 거예요. 아니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있어야죠. 그냥 떠보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나 그거는 싫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100%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 2장 4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죠. 마지막 십자가 지는 길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이전을 내게서 온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간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쉽지 않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라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건데요.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얻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더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윗 같은 경우도 기름부음 받고 한참 걸린 거죠. 요셉도 꿈꾸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내하는 거, 서두르지 않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결과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서두르면 항상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실수에도 다시 다시부터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라.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 못 받고 내가 내 고집 피워다가 내가 잘못했고 지금 어느새 도 보니까 내가 벌써 이런 나이 중년의 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는라 이루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 놓는 거 아시죠? 앞면은 깨끗하지만 뒷면은 지저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 내가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